안녕하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8일. 그러니까 딱 1년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고요. 중간에 걸을지 말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매실에 들어있는 그 독소는 1년 안에 분해가 된다고 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매실도 활용하기 좋다고 하길래 저는 거르지 않고 보관을 했습니다. 거르지 않은 채로 쭉쭉 떠서 사용을 하고 안에 있는 매실도 맥주 먹을 때 넣는다거나 하이볼 해먹을 때 살짝 넣어서 매실 향을 더한다거나 뭐 먹어보고 조금 더 활용할 곳이 있는지 생각해보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완성된 기념으로 한번 먹어보고 마셔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고고! 자, 그러면 매실주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40도짜리 안동소주 1.8L 넣고 하다가 약간 술을 더 넣어도 되겠다. 그리고 담궈지는 과정에서 도수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50도짜리 900ml씩을 더 추가했으니까 2.7L. 맞아? 설탕을 하나도 안 넣었고 매실로만 맛을 냈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너무 향긋해. 와, 빛깔 고운 거 봐. 진짜 매실 향 그 자체다. 와, 너무 향긋한데? 와. 너무 맛있다. 와. 이게 매실의 그 새콤함에 매실 향이 그리고 그렇게 막 40도라서 막 뭔지 알지? 막 입술 막 타들어갈 것 같고 모가지 막 읍조이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부드러운데? 이렇게 부드러워도 되나? 아, 너무 맛있다. 얼음만 넣어서 먹어도 그냥 여기가 천국이다. 무릉도원이세요. 매실 청귤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연당으로 담근 거랑 백설탕으로 담근 게 딱 봐도 색깔 차이가 있거든요? 원당으로 담근 애는 되게 어둡고 이게 지금 매실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연 노란색이에요. 얘는 매실을 빼도 좀 어두운 색일 거고 자 그럼 한번 백설탕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으니까 매실청은 내가 진짜 담궈보니까 누가 매실청 선물로 준다고 하면 그건 진짜 당신 사랑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뒤적여주기도 해야 되고 손이 많이 가. 아, 여름맛. 아우, 달아. 단데 맛있어요. 몸에는 원당이 좋다는데 맛은 백설탕 쪽이 조금 더 쨍하다고 해서 두 개 먹어보고 취향인 쪽으로 앞으로 담그려고 두 개 담궈봤거든요? 이게 맛이 더 깔끔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거든요? 뭐 에이드 해먹거나 차 타서 따뜻하게 마시거나 정도로 먹는다고 치면 이걸 구분하는 것은 장금이
뭐 그렇게까지 엄청난 차이가 있진 않아요. 둘 다 맛있습니다. 잘 담갔네. 내가 담근 내실청이라는 이 아이디어만으로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한다. 이거 한번 먹어볼까? 나는 이 안에 있는 내실이 너무 궁금했거든. 상처 안 난 매실은 이렇게 동그랗게 풍선처럼 돼 있더라고요. 상처가 좀 있던 애들은 쪼글쪼글하게 되고, 오, 말랑말랑하네. 안에 과육이 있네. 요거를 이제 하이볼에다가 넣어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맛있다. 아삭아삭하진 않고요. 진짜 그냥 설탕 절임이 된 거니까 달달하고 쫀득해요. 아, 이거는 버리면 안 되겠네. 진짜 버리면 너무 아깝네. 디저트 하거나 음식에 단맛 넣어야 할 때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향도 확 더해주고. 제가 루바브잼 할 때 매실 소금 절임 넣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잼 같은 거 만들 때 넣으면 진짜 맛있겠는데? 요거는 제일 상태 좋고 예쁜 애들 한 9-10개 해가지고 매실 소금 절임 해봤던 건데, 우메보시라고 하죠? 차조기도 제가 키운 차조기 넣은 거고, 요거 하나를 꺼내고 매실주 해가지고 한번 즐거운 시간 세팅해보자. 하이볼로 사실 먹으려고 했는데, 일단은 차갑게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요렇게만 먹어도 좋다. 요리할 때 요리술로 넣어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한번 탄산수도 넣어보겠습니다. 실청에서 빼놓은 황매 하나 살짝 부셔서, 우와! 넣어주고. 와, 너무 여름이다. 아, 너무 맛있다. 세척해가지고 꼭지 뗀 다음에 술만 부어놓은 건데 이렇게 맛있다는 거는 노력 대비 정말 엄청난 성과가 아닌가? 청은 좀 귀찮아. 근데 이거는 무조건 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코타 치즈랑 함께 매실 절임. 기가 막히는구만. 매실주에 들어있던 매실. 얘는 되게 통통해요. 막 쪼그라들지도 않고, 이 약간 부드러운 그 매실의 표면 질감까지 유지가 된 채로 보존되었어. 와, 매실향. 얘를 약간 찢어서 넣어주면은 훨씬 이 하이볼 맛이 진해질 것 같아. 오, 찐해졌어. 훨씬 좋아요. 이 민들레컵 가지고 계신 분들 있나요? 근데 이번에 추가로 찍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곧 마이셰프의 세트로 다시 풀릴 거니까 그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맛있네. 올해에 담글 수 있나? 유기농 황매로 검색. 아, 고민되네. 술을 한 번 더 담궈 말어. 이 영상 보고 혹시라도 담그고 싶어지실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더보기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상세히 적어놓도록 할게요. 저는 찾느라 굉장히
고생을 했기 때문에 만일에 여러분 담글 거라면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은 내가 아는 맛인데 매실주는 이렇게 설탕 하나도 안 넣고 담근 걸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되게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는데 그 기대와 설렘을 완전 넘어섰다.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한 잔 딱 먹었는데 한 잔만 더 먹어보려고요. 너무너무 잘 담궈져서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담궈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기다리는 그 설레임, 기쁨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추천해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cheers.매실주 이거 지금 담궜어요. 이야! 딱 먹어! 이거 담궜어. 너무 즐거웠고 약간 술 마실 때마다 좀 외로워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싶어서 라이브를 켜놓은 것 같은데 또 와가지고 같이 얘기해주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갈게요. 안녕.